일요일 무대 김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와, 오늘은 그 박정현 씨가 정말 멋지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프닝 해주시니까 정말 시원하네요. 네, 정말요. 이현우 씨도 이 노래 몇 번 저희 프로에서 하셨잖아요. 안 불렀었어요. 제가 저랬는데. 이 노래 아니에요. 네, 이 노래. 네. 아 근데 그 노래 이제 다시는 못 부르겠어요. 아 왜요? 이현우 씨 노래도 정말 멋있어요. 네, 분위기. 멋있어요. 아니요. 너무 너무 잘하시죠. All by myself. 박정현 씨 뭐 너무 멋있어요. 예. 네.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네. 여자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제 박정현 씨의 무대를 시작으로 일요일 무대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여러 노래 잘하시는 그런 여자 가수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박정현 씨는 뭐 저희 일요일 무대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친한 그런 가수분입니다.
아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 잠시 안 보이실 동안요 1회 친구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도대체 어디냐, 왜 안 나오냐 그런 문의가 많았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요? 네. 저는 미국에 갔어요. 잠깐 잠깐 미국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빨리 다시 들어왔죠. 네. 네. 이현우 씨도 부모님 미국에 계시죠? 예. 네. 참 변함없는 분이에요. 네. 저는 자주 나오십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네. 뭐 예. 네. 또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그다지 뭐 외롭다거나 그런 건 못 느껴요. 이제. 네. 네. 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미국이 좋던가요? 좋았어요. 좋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거기 LA에서 살거든요. 네. 날씨 좋죠? 네. 근데 네. 제가 갔을 때요 날씨가 참 이상했어요. 거기 엘니뇨 때문에 막 5분 동안 비 오고 5분 동안 막 덥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막 이상해졌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예. 아니요, 진짜 제가 차 막 네. 가고 있는데요. 지금 비 오는데 그쪽에 보면 비 안 와요. 뭐 이런 정도였어.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하죠. 뭐 내가 어느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뭐 좌우장단 간에 그 왜 그러세요? 저기 우리 이 엘니뇨 때문에 우리나라가 네. LA 날씨처럼 앞으로 될 거래요. 그래서 참 그래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 기후. LA도 아니 한국도 지금 좋은데요? 네 지금도 네. 좋죠. 뭐 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러한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박정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박정현 씨가 또 그 밀란이랑 그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또 예, 부르셨잖아요. 주제곡도 불렀고요. 좋더라고요. 네. 네. 하는 것도 좋았고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오늘은 그 곡보다는 그 곡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초대를 해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 재즈 스타일의 곡을 오늘은 네, 예, 박정현 씨가 또 재즈를 불러주시기로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프로에 나오면서 리허설도 하고 그러면서 박정현 씨가 또 재즈에도 대단한 그 깊이가 있으신 거를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스케일 같은 것도 너무 잘하시고 뭐 이제 다른 풍의 음악도 잘하시지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그 음악 분야에서 많은 그 뭐라 그러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스티라는 곡을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notice how helplessly I'm lost.
박성현 씨의 미스티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네. 참 그 똑같은 곡을 불러도 상당히 틀리군요. 제가 한 작년 겨울쯤에 또 이 곡을 김강민 씨하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와, 이렇게 틀려지는군요. 아니 여자가 부르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건가요? 네. 이현우 씨는 남자니까. 자꾸, 네. 네.